저는 이제 주식회사 하이퍼이지 공동대표 윤상석이고요. 하이퍼이지에서 사업기획과 R&D를 맡고 있습니다. 윤여닝 공동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과 아트디렉팅을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원래 사이드로 진행을 했었던 게 기술과 예술의 이제 통합된 전시를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트앤테크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계속 전시 활동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자들이 3D 가상 공간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이나 여행지에서 이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독특한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가상 공간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누구나 쉽게 좋은 3D 경험을 해주자라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게임 산업, 미디어 아트, 엔터테인먼트 영상,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이렇게 네 가지 산업을 보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산업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기업사들, 이제 고객사 분들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출시를 한 하이3D라는 이제 3D 에셋 거래 플랫폼인데, 3D 에셋이라는 건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제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하반기에 핀치라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XR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3D 에셋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아예 노베이스로 제로부터 시작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제 외주 업체랑은 좀 다르게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혁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이제 먼저 동남아 쪽에 먼저 출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출시를 한 이유가, 저희 소프트웨어는 이제 조립 방식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에셋들을 이제 웹상에서 조립만으로 해서 후 작업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로 베이스로 이제 3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데, 동남아 쪽은 많이 배우고 싶은데 실제로 여건이 그렇게 막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되게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쪽 먼저 저희가 출시를 해서 딱 검증을 하고, 이제 한국과 이제 북미권으로 또 계속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핀치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3D 교육, 3D 모델링 교육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3D를 이제 레고처럼 쌓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3D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해서 정유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용료 자체는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용자를 이제 모으고 사용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소프트웨어를 그 사용자 니즈에 맞게 디벨롭 시키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보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에셋 기반의 이제 프로젝트 아웃소싱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넓혀서 계속 그쪽으로 돈을 벌 계획이고요. 소프트웨어는 그쪽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단은 다 무료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는 쪽은 이제 에셋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베이직 에셋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50만 개 정도까지는 구축을 하는 게 일단 목표인데, 그 중에서 일부분은 프리미엄 에셋으로 분류를 해서 제작을 할 때 미리 프리 에셋, 프리 모델 같은 것들을 구독을 하면은 이제 그걸 사용을 할 수 있고, 구독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것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단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단계고요. 일단 사용자가 많이 모이면 그때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스장도 그 5층에 있고, 구내식당도 있고, 그 인프라가 너무 좋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 이제 파트너사 분들이 여기에 계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이제 허브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네트워킹이 원활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트워킹이 되게 원활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내년에 FVision Pro라는 하드웨어가 생기는데, 그때 출시하면서 다양한 하드웨어들도 VR이나 MR이나 뭐 XR, AR 관련된 하드웨어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도 이제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은 이제 3D나 XR적인 콘텐츠가 많이 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이제 누구나 쉽게 이제 하이엔드 3D 경험을 제공을 하고 경험이 이제 익숙해지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라고,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보다 더 후배인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면,
팀을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무 역량만 보지 말고 공통 역량도 같이 보고 리더십 역량도 같이 보는 게 그냥 일만 잘하고 뭐 어디 출신이다 그런 것보다 진짜 이 사람이랑 목표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창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